자,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 외부로부터 넷바이오스를 이용한 불필요한 접근을 제한한다. 뭐, 불필요한 접근을 제한한다는데 이걸 틀리다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2번. 레지스트리의 어너니머스 네트워크 액세스 접근을 제한을 한다. 뭐, 제한은 좋은 겁니다. 보안에서. 근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한해야지 필요한 것들을 제한하면 당근 안 되는 거고. 3번. 어너니머스 네트워크 액세스를 통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이거 다 방어하는 차원이죠. 그 다음 4번에 비인가된 직원의 전산실을 출입을 비인가된 직원의 전산실 출입을 제한을 한다. 이것도 비인가된 직원의 전산실 출입을 제한을 한다. 아,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왜 잘못됐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보안에는 가능하지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는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이기 때문에 비인가된 직원의 전산실 출입을 제한하는 거 무슨 보안? 물리적 보안입니다. 물리적. 그죠? 운영체제에 의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은 논리적 보안입니다. 논리적, 관리적. 자, 논리적 보안.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운영체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30번의 정답은 4번. 3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박스 보세요. 외부 서버 접속 시 연결을 대행해주는 기능을 한다. 야, 우리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외부 서버 접속이라든가 그 서비스, 서버를 대행해주는 서버는 글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뭔지 아직도 모르나요? 볼까요? 서버로. 디폴트 상태로 운영될 경우 임의의 TCP 포트에 대한 연결을 허용하여 공격자의 출발지 주소를 감추거나 스팸 릴레이 등에 이용되는 취약점이 존재가 된다. 뭐 다 나왔죠? 일단 대행해준다. 그죠? 이런다. 하는 거는 프락시 서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스팸 릴레이라든가 또는 뭐, 사용된다는 거는 그 서버를 이용을 해서, 메일을 전송하는 서버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브릿지라는 거는 네트워크 랜의 하나의 장비고, 허브도 마찬가지고요. 침입 차단 시스템은 파이어월을 얘기하는 거고, 프락시 서버를 박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대행해줍니다. 프락시 서버는 중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걸 프락시가 받아서 그 요청을 다시 받아 서버한테 요청을 하고 그 서버는 다시 프락시 서버에 전달해주면 프락시는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달해서 중간에서 대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락시 서버 역시 보안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 기능에 또 캐싱 기능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죠? 캐싱 기능도 있다. 잘 기억하십시오. 31번의 정답은 1번. 32번. 다음 중 라우터 ACL. 그죠?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액세스 리스트 했는데 101번이네요. 일단 101번이라는 얘기는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 ACL이고, 그죠? 확장 ACL. 일단 그걸 또 설명드리면 표준은 1에서부터 99까지. 그 다음, 익스텐디드는 100부터 199번까지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101번인데 익스텐디드고요. 퍼밋, 허락을 하겠다는 거는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190.172.0 와일드카스 마스크 0.0.0.2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C클래스를 다 허락을 하겠다. Any, 누구든지 equal 53번. 그래서 53번 포트가 뭡니까? DNS. 프로토콜 누가 뭘 사용해요? UDP 기반. 이렇게 딱 맞죠? 그러니까 53번 포트를 열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담고 한번 봅시다. 자, 1번 190.10.172.0/24니까 C클래스 전체죠. 접근하는 모든 네트워크 패킷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한다. 모든 네트워크 패킷을 제한하나요? 아니죠. 프로토콜 중에도 UDP고 포트도 DNS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2번 190.10.172.0/24 C클래스 전체에서 DNS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노드에 대한 허용을 설정했다. 딩동댕. 그렇죠. 2번이 맞지. 3번 뭐가 틀렸나요? 190.10.172.1을 서버로 사용하여 접근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 허용을 한다. 1? 아니죠. C클래스 전체입니다. 1에서부터 254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옳은 답이 없다. 옳은 답이 2번에 있어요. 떡 버티고 있어. 3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 VLAN, 가상 랜입니다. 버추얼 랜.
VLAN 구성은 여러 장치들이 가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처럼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물리적인 랜 안에 가상 랜을 여러 개 구축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설명용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산된 스위치들을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정의를 한다. 그렇죠? 같은 가상 랜으로 묶어주면 같은 가상 랜 아니라면 아니라면 안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바운다리 안. 자, 2번 서로 다른 VLAN 그룹 간에는 라우터를 통해 통신할 수가 있다. 그렇죠? 논리 하나의 물리적인 랜이기나 하나의 스위치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터미널들이라 하더라도 PC라 하더라도 그렇죠? 논리적인 VLAN으로 나눠지면 다른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랜과의 통신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라우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을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흩어진 것을 또 하나의 VLAN으로 묶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를 물리적으로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 랜은 논리적인 구성입니다. 물리적인 랜을 논리적으로 또 나눠서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 그 가상 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같은 네트워크로 구축을 한다? 이건 일반 랜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3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4번. 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선랜 공격과 관련되어 공격자가 무선 네트워크를 찾아 찾기 위해 무선 장치를 가지고 주위에 AP, 액세스 포인트를 찾는 과정을 말하며 무선랜 공격 과정의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워 드라이빙입니다. AP를 아주 성능적인 AP를 차에다 태워놓고 어디에서 어떤 링크가 잡히나를 이렇게 차에 태우고 돌아다녀가면서 정보를 수집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어를 워 드라이빙입니다. 이건 2차에서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당연히 뭐 서술형 나온다면 워 드라이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올 수 있겠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무선랜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올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그냥 샅샅이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 35번. 네트워크에 어떤 패킷이 유입되면 패킷의 헤더를 검사하여 보안정책 적용 및 목적지 주소로 전송 유무를 결정하는 장비를 뭐라고 하느냐. 물론 이런 장비가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보면 브릿지. 그런 걸, 브릿지라는 건 이계층 장비로서 어떤 유입되는 걸 목적지로 찾아서 보내줄 수는 없어요. 자, 브릿지는 어떤 포트로 전송할 수 있겠죠. 스위치라든가. 틀렸고, 2번, 스크린 라우터. 자, 얘가 방화벽이라면, 방화벽일 수도 있고, 또 라우터라면 라우터도 일 수 있어서 목적지 주소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화벽 중에서 가장 전방에 위치해 있는 이걸 우리가 스크린 라우터라고 합니다. 3, 4계층을 수행하는 그런 방화벽이죠. 그 다음 3번, 허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물리계층 장비입니다. 4번,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목적지로 전송 또는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이거보다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든가 각자 다른 네트워크에 그냥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패킷을 전송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프로토콜 변환이라든가 상이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크린 아우터. 자, 36번. 일반적으로 DMZ, 그렇죠? Demilitarized Zone, 그렇죠? 그거는 비무장지대라고 그러죠? 에 위치하며 Anonymous FTP, Web, DNS, SMTP, 프락시 서버 등과 같이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안을 향상시킨 서버들을 통칭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베스천 호스트라고 합니다. 베스천 호스트. 베스천이 뜻이 뭐예요? 요새잖아요. 요새. 다 묶어놓고 그 안에 주의한 것들을 넣어놓는 이러한 보안 장비, 그죠? 그러한 방화벽을 우리가 베스천 호스트라고 해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거고요. IDS는 침입 탐지 시스템. 4번에 듀얼 홈드 게이트에는 얘도 당연히 방화벽이긴 하지만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두 개를 장착을 해서 한쪽은 외부의 네트워크와 한쪽은 내부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어떤 패킷을 필터링을 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듀얼 홈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36번은 방화벽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죠? 3번 베스천 호스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다음은 공개용 침입 차단 시스템, 파이어월을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용 침입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접근 제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뭐 라우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자라면 더욱더 좋겠죠. 자, 2번 리눅스용의 경우 소스가 공개되는 것들이 있어 이 소스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당연한 거죠. 리눅스로 어떤 프로그램,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수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죠.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공개용 침입 차단 시스템은 기술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글쎄요. 공개용 침입 차단 시스템은 기술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글쎄요. 이것도 그렇게 아주 틀리다고 볼 수는 없겠네. 그죠? 공개용 침입 차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지원까지 받진 않아요. 그렇지만 활용, 그, 전문 기술 요원의 관리자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3번 한번 접어둡시다. 그리고 더 다, 맞는 것들이 있고 있다면은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4번. 여러 종류의 다중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를 통한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렇죠. 요게 가장 맞고, 그래도 좀, 틀리는 것이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 종류의 다중 침입 차단 시스템 설치를 통한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 시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아, 4번이 조금 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 종류의 다중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를 통한 대규모의 네트워크 구성 시에 유용한 것은 공개용 침입 차단 시스템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그죠, 서비스 침입 차단 시스템이, 그죠,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가장 옳지 않은 거로 보겠습니다. 4번. 자, 37번은 4번. 그 다음 38번. 아, 이거 한번 정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답을 한번 보면은요. 정답을 수정을 하고 한번, 만약에 3번이라고 정답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요. 해설지를 볼까요? 우린 또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틀려서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를, 오, 그죠? 합격을, 불합격을 한다면 이건 진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손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된다. 37번이, 3번. 아, 그러네요. 37번에 정답이, 정답도 3번으로 되는데 여러분들도 4번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4번이 가장 틀리게 된 것입니다. 공개용 침입 차단 시스템은 기술 지원 받기가 쉽지 않다. 얘는 맞는 겁니다. 자, 공개용이기 때문에 꼭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공개용은 뭐 그 기술 지원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 3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8번. 다음 중 IP 프로토콜 필터링 방식, 그 침입 차단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자, IP 필터링입니다. 이건 뭐 3개, 잘해야 3, 4계층을 수행하는 방화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닌 거. 1. IP 접근 제어 설정. 그 다음 포트 제어. 자, IP 접근 제어 3계층이죠. IP 포트 제어 4계층이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 필터링. 얘도 할 수가 있죠. 뭐 IP나 이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이니까. 그러니까 맞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3번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차원의 접근 제어를 설정한다. 자, IP 포트는 3, 4계층을 수행하는, IP 프로토콜 필터링은 3, 4계층을 수행하는 침입 차단 시스템 파이어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이미 7계층을 넘어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안 맞아 들어가고요. 3번 확장된 로그 기능이 있고 뭐 침입 차단 시스템 파이어월은, 4번 패킷 필터링 방식의 패킷 접근 제어 설정. IP 프로토콜 필터링이니까. 그죠? 3, 4계층이니까 패킷 필터링이겠죠? 3계층이니까. 요거 좀 잘 알아두고.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계층을 꼭 신경 써서 거기에 매핑을 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답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이 선택지를 1, 2, 3, 4를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완전한 계층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IP 프로토콜, IP 필터링은 3, 4계층 방화벽이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뭐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자, 38번은 2번입니다. 39번. 침입 탐지 시스템
비정상행위를 우용탐지와 비정상행위 탐지로 나눌 때 우용탐지에 비해 비정상행위 탐지의 특징으로 옳은 것. 자, 비정상행위 이상탐지라고도 하죠. 이상탐지로 옳은 겁니다. 1. 공격으로 알려진 이벤트의 특징을 기초로 침입을 한다. 얘는 우용탐지입니다. 우용탐지. 그렇죠? 우용탐지 중에도 우용탐지는 공격 패턴을 DB로 구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2번. 현재 대부분의 상용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니죠. 대부분의 상용 제품은 대부분 우용탐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오판율이 낮다. 상대적으로 오판율이 낮다. 얘는 어디에 해당돼요? 우용탐지가 낮습니다. 이상탐지는 오판율이 높다라는 거 특징이죠. 그 다음 4번. 새로운 형태의 침입을 탐지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탐지의 침입탐지 시스템엔 정상 패턴을 DB화 시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것은 다 공격으로 보기 때문에 오판율이 높고 특징으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침입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용탐지와 이상탐지, 제일대가 써야죠?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살짝만 정리해볼까요? 나와서. 자. 침입탐지 시스템. IDS라고 그러죠, 이렇게. 잘 정리하고. 우리가 마지막 정리이기 때문에 한번 잘 봅시다. 네, 이게 우용탐지. 네, 이게 이상탐지. 이상탐지. 물론 비정상행위 탐지라고도 합니다, 어노멀리. 했을 때. 자, 우용탐지는 무슨 패턴이라고 그랬습니까? 공격 패턴입니다. 공격 패턴. 그 공격 받는 패턴 이런 것들을 우용탐지는 다 입력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을 다 차단시킬 수가 있겠죠. 탐지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판율이 낮아요. 하여튼 등록된 패턴은 다 찾아내니까, 그죠? 탐지해내니까 낮은. 하지만 이상탐지 같은 경우는 정상 패턴을 DB화합니다. 정상 패턴. 그렇기 때문에 오판율이 높아요. 오판율 높고.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우용탐지는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탐지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직 DB 공격 패턴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상탐지 같은 경우는 정상 패턴을 넣어놓기 때문에 정상 패턴을 놓고 새로운 공격은 뭘까요? 정상 패턴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침입, 공격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그죠? 얘는 새로운 공격 탐지 낮음 합시다. 당연히 이상탐지는 새로운 공격은 탐지 높음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 우용탐지와 이상탐지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론에서 그대로 비교를 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있으면 침입탐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놓칠 문제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주 응용 뭐 깊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지금까지 나온 것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만 머릿속에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침입탐지 시스템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 중의 일부이다. 위의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공격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박스에 줄줄이 막 해놨네요. 어떤 기사니까 많기도 하나 봐. 한번 천천히 볼까요? 지난 1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 공격은 기존 공격에 비해 해커들이 사용하기 쉽고 공격을 당한 사이트들은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뭔가요?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이 공격에 의한 피해 사례를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 공격 방법이 해커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조만간 국내 웹사이트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뭘까요? 또한 국내는 이 공격을 당해도 기존 공격과 구별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입어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자, 아래는 이 공격에 대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 대략 분석한 내용이다. 아직까지 몰라요. 어떤 공격인지. 그지?
하여튼 어떤 네트워크 공격인 것 같은데. 자, 볼까요? 내용을. 공격 시스템에 list.txt에 있는 뭐 54만 뭐뭐뭐 개의 80번 TCP 포트가 제공하는 IP 목록이 있다. 80번이니까 일단 웹 서버라는 걸 알겠네요. 그죠? 일단 TCP 기반이고. 보니까 캣으로 봤는데 list.txt에서 64, XXSS 80 포트, 이건 웹이고, 뭐뭐뭐도 80 포트, 뭐뭐뭐도 80 포트, 다 웹 공격이네. 그죠? 이랬는데, 공격자는 앞서 가진 목록의 서버에 공격 목표 시스템에서 보낸 것처럼 패킷을 우회조에서 신 패킷을 보낸대요. 아, 그래요? 그럼 신 패킷으로 공격하는 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 플러딩 공격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 이거야.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목표 시스템은 거의 54만여 개의 서버로부터 XSYN 패킷을 받아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모두 소모하게 된다. 대역폭을 모두 소모하게 된다. 이 공격이 무슨 공격이에요? 분산 반사 서비스 거부 공격. DRDoS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 패킷을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신 플러딩과 이 분산 반사 서비스 거부 공격. DRDoS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1번의 프레그멘테이션 공격은 IP를 잘게 잘라서 보내서 공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디바이스가 그 패킷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시간을 해서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 거부 공격 중에 하나. UDP 플러딩은 UDP 패킷을 이용을 해서, 그죠? 공격하는 방법이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여러 가지 있죠. 뭐 여러 가지.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트리너라든가 TFN, 뭐 이런 TFN 2K 또는 스타셀 드래프트, 뭐 드래프트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 뭐 구성 형식은 여러분들이 알죠. 어때까 공격자와 그다음 밑에 뭐 마스터, 그다음 에이전트, 그죠? 슬레이브가 있는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그 좀비 PC를 이용해서 하나의 빅팀, 목표 대상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이 분산, 일반적인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다만 DRDoS 같은 경우, 분산 반사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경우가 여러 대의 그런 PC나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CNCF 패킷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분산 반사 서비스 거부 공격인 DRDoS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네트워크 보안 제2과목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지금 3회분을 넣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그렇게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만 접근하면 시험에서 또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3회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를, 간혹가다 쉬운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다 어려운 문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필기 시험 합격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로 제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자, 출제를 해놨고요. 자, 41번 봅시다. 이제 제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자, 봅시다. 41번. 자, TFTP는 TFTP 하면 딱딱 떠올리라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인증기능이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 그죠? 그 다음 디스크라든가 이런 없는 그런 디바이스나 장비에서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거고, 뭐 공격으로 말하면 TFTP 공격이 있고, 자, 패스워드 없이 FTP 접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다. 인증을 하지 않는다.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다. 그래, 취약하다.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씁니다. TFTP. 자, 1. 디스크리스 클라이언트 설치 시 주로 사용한다. 그죠? 디스크가 없는 그런 장비. 뭐, 라우터에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TFTP로 해서 카피해가지고 백업 받는다든가 컨피그레이션을 그쪽으로 카피해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라우터에 디스크 없죠? 메모리만 있고. 자, 2번. 디렉토리 리스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디렉토리 리스팅이 뭔데요? 그죠? 웹에서 우리가 옵션스에 나왔고, 요거 정보관계사의 디렉토리 리스팅 2회에 나왔습니다. 작년 그 11회로 봤던 시험에서, 10월 말에 봤던 시험에서. 옵션에서 indexes라는 이 설정 항목을 설정해 놓으면 어떤 index.html 문서가 없을 때 그 서버에 디렉토리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디렉토리 리스팅이라고 그래요. 뭐 그것이 뭐 사용자를 등록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TFTP하고도 관련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2번이 완전히 틀렸고요. 3번. TFTP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ETC 밑에 inet.conf 파일에서 해당 서비스를 주석 처리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앞에 주석 처리하게 되면 TFTP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죠. 그냥 4번. 설정이 잘못된 경우 누구나 파일 접근 권한이 설정된다. 그렇죠. 설정이 잘못
될 경우 잘 설정을 해 주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41번의 정답은 2번. 42번. 어나니머스 FTP 아카이브가 유닉스 시스템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가 있다. FTP 아카이브의 공격하는 방법은 FTP 데몬의 버그를 이용하는 침입과 FTP 아카이브 설정을 이용한 침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위에 같은 공격에 대해 처리하기 위한 FTP 아카이브 위와 같은 그죠? FTP 아카이브 관리자가 지켜야 할 보안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결국에는 FTP 서버의 보안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는 얘기죠. 자, 1번. 어나니머스 사용자의 루트 디렉토리의 소유주는 루트가 되어야 하며 퍼미션은 555가 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소유주가 루트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퍼미션이 555라는 얘기는 뭘까요? 읽고 실행만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도 읽고 실행, 그룹도 읽고 실행, 제3자도 읽고 실행만 된다는 거예요. 쓰기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쓰기 권한이 없어야지만 보안이 강하죠. 누가 막 삭제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맞는 얘기고요. 2번, FTP, 빈 디렉토리에는 FTP 서비스 시에 이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위치하게 된다. 그렇죠. 빈 디렉토리는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바이너리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3번, FTP ETC 소유주도 루트로 해주며 이 퍼미션도 111로 가준다. 이러면 더 강하게 되죠. 루트로 해주고 111하면 뭐 실행만 가능해요. 읽기도 불가능해. 읽기도. 그죠? 대부분의 ETC 디렉토리는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거든. 서버에. 읽기도 불가능하니까 보안이 아주 강하겠죠. 그 다음 4번. FTP 퍼브의 소유주는 이 FTP 아카이브를 관리할 사람의 권한으로 해주고 퍼미션을 빵빵빵으로 해준다. 자, 일단 펍 디렉토리는 뭐 관리자의 사용 권한을 좋다 이거죠. 그래서 퍼미션을 빵빵빵으로 해준다. 뭐예요? 읽고 쓰고 실행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도 올릴 수도 없고 받아갈 수도 없고 그런 FTP 서버를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죠? 운영하지 않는 게 낫겠죠. 4번이 틀렸네요. 4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 자, FTP는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F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씁니다. 자, FTP입니다. 계속 나오죠. 자, 1번. FTP는 두 가지 분리된 TCP 연결을 사용한다. 그렇죠? FTP는 두 가지 분리된 뭐 21번 포트로는 컨트롤 포트로, 20번 포트는 데이터 전송 포트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2번.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명령과 결과를 전달하는 연결을 일반적으로 명령 채널이라고 하고, 이거 아까 그냥 명령, 컨트롤 포트하고, 실제 파일과 전송되는 그런 디렉토리 목록을 전달하는 데이터 채널, 데이터 포트라고 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냥 3번. 명령 채널을 서버 측에서 21번 포트로 사용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1024 이상의 포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포트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웰나운 포트나 이런 포트가 뭐 FTP는 21번이다, 텔넷은 23번, HTTP는 80번 이런 얘기는 서버 측의 얘기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항상 1024 이상의 임의의 포트를 생성해서 쓰게 되는 거죠. 네, 3번은 맞고요. 4번. 데이터 채널을 설정할 때 일반 모드와 수동 모드 두 가지, 그죠? 두 가지가 다른 방법이 있으며, 일반 모드와 수동 모드로 모두 다 서버 측에서는 데이터 채널로 20번 포트를 사용을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표현을 일반 모드, 또 수동 모드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도 좋고, 우리가 FTP에서는 또 일반 모드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기본적으로 FTP가 액티브 모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일반 모드로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일반 모드로. 자, FTP가 계속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FTP는, 그죠? FTP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게 뭐 있어요?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 서비스 하는 거죠. 서버라면. 서비스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면 서비스고, 데몬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FTP 종류가 있어요. FTP 종류. 한번 또, 나오는 길에. 설명 안 드리려다가, 제가 또 누굽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종류를 좀 알아야 돼. 일단, 일반 FTP가 있어요. 그 다음, 좀 전에 나왔던 TFTP가 있어요.
트리비얼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야. 또 뭐가 있어요? 아노니머스. 아노니머스 FTP가 있어.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야. 얘는 일반적인 거죠? 그죠? 얘는 인증을 하죠. 인증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TP 하면 이 FTP를 얘기하는 거죠. 인증을 해서 사용을 하죠. 인증을 해서. 그다음 TFTP는 인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증을 안 한다. 아노니머스 FTP는 누구나 접속 가능해요. 누구나 접속 가능. 자, 아노니머스. 아이디는 뭐예요? 그냥 아노니머스예요. 패스워드는 이메일 주소죠. 이메일 주소. 뭐 자신 거, 뭐 살아있든 죽었든. 사실 아무것도 안 넣어도 접속이 됩니다. 그게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노니머스 FTP. 그래서 여기서 TFTP, 아노니머스 FTP는 우리가 보안으로 보죠. 우리는 뭐 보안으로 봐야 되겠죠? 보안으로 봐야지 뭐 다른 거 볼 거 있습니까? 보안으로 봤을 때 어떠냐? 보안 취약하다. TFTP 일단 인증 없고 아노니머스 누구나 접속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얘가 보안에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일단 FTP 공격 종류를 알아야 돼요. 공개. FTP 공격. 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 FTP 그냥 공격이 있습니다. FTP 바운스 공격이라고 하죠. 바운스. 바운스 어택. 그 다음에 TFTP 공격이 있어요. TFTP 공격. TP 어택. 그 다음 나오는 게 아노니머스 FTP 공격이 있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 어때? 자,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FTP 바운스 공격 같은 경우 취약점 공격 당연히 TFTP도 이용할 수가 있죠. 이메일 같은 이런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해서 어떤 이메일 스팸메일 전송 서버로 이용당할 수 있고 아노니머스 FTP는 누구나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얘 또한 어떤 권한을 획득해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공격이 있다는 것도 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공격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당연히 이 공격 이 세 개가 정보보안기사 2차 시험에서 다 등장을 했습니다. 다 등장했어요. 당연히 필기에는 늘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FTP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어떻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이론에서 다 정리했던 겁니다. 계속 FTP에서 이렇게 43번에 4번이 정답이죠? 일반 모드가 우리가, 아, 하나가 빠졌네요. 호호. 그죠? 이게 3번이고, 그 다음 4번. 빠졌네. 그치? 모드가 있습니다. FTP 모드. FTP의 동작 모드입니다. 동작 모드. 거기에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일반 모드라고 했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FTP는 액티브 모드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일반 모드를 액티브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액티브 모드와 그다음 패시브 모드로 작성하죠. 패시브 수동 모드. 여기 지금 4번이 틀리게 나온 거죠. 4번이 틀렸는데 뭐 데이터 채널을 설정할 때 일반 모드와 수동 모드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모드 수동 모드는 둘 다 서버 측에서 데이터 채널로 20번 포트를 사용한다. 자, 둘 다 서버 측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20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두 개가 다 틀렸어요. 그죠? 일단 기본 이 기본은 뭐다? 액티브 모드에 설치할 때 기본은 자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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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시 기본 모드가 되는 거예요. 기본 모드 모드가 액티브 모드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게 자 모드 결정 자 1차에도 나왔었죠. 1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모드 결정은 누가 한다? 서버가 할 것 같지만 누가 해요? 클라이언트가 한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파란색으로 좀 써요.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한다. 자, 4번 선택지에 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또? 나온 게? 그냥 포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지. 자, 동작 모드에서 FTP는 몇 번 포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쓸까? 자, 여기다가. 자, 21번 포트와 20번 포트를 쓴다.
자, 21번 포트와 20번 포트를 쓴다. 21번 포트는 제어 포트입니다. 제어 포트. 여기 채널이라고 하지만 포트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포트입니다. 포트를 21번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21번, 20번은 누구? 서버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버 쪽에서. 그렇다면 액티브 모드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포트를 이용을 해요. 똑같은 포트를. 하지만 패스 모드일 때는 다릅니다. 서버 측에서. 몇 번? 20번. 여기 지금 선택지 20번처럼, 아, 4번처럼 20번 포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패시브 모드일 때 서버는 몇 번 포트를? 1024 이상의 포트를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작 모드 꼭 나와요. 꼭. 네 가지. 간단하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4번. 자, 아파치 웹서버에서 보통 HTTP 로그는 VAR 밑에 로그 밑에 HTTP 밑에 아파치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다.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저장이 로그가 된다는 거 보고. 아래 보기는 HTTP에 대한 접근 로그 파일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웹을 접속을 하는데 GET을 사용했고 HTTP 프로토콜은 1.0을 사용했네요. 보니까 뭐 줄라이 하니까 6월 1일 날 뭐 2002년 오래됐네. 그 접속했다는 겁니다. 일단 선택지로 한번 하나하나 맵핑 시켜가면서 한번 볼까요? 1번 누가 언제 어떻게 서버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액세스 언더바 로그 파일이다. 그렇죠. 이 로그 파일 안에 지금 그 포맷을 보여주는 겁니다. 액세스 접근한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아파치 웹서버에 로그 파일 두 개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액세스 언더바 로그하고 에라 언더바 로그. 그죠? 액세스 로그, 에라 로그. 잘 기억을 하라고 할게요. 2번. 172.16.0.1은 방문객이 IP조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접속하는 사용자 IP. 자, 서버 쪽에서 자신의 IP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문자의 IP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3번. GET, 우리가 HTTP는 통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GET 방식이 있고 POST 방식. 그 중에서 여기서는 나타난 게 뭐예요? GET / HTTP죠. 그러니까 GET 방식을 썼다는 거고. 자, GET / HTTP 1.0, HTTP 버전 1.0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1.1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혹은 POST / HTTP / 1.0은 클라이언트의 명령과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거. GET과 POST. 자, 그 다음 4번. 각 로그 마지막 부분은 HTTP 상태 코드로서 404는 클라이언트는 승인 없이 데이터 접근을 시도했다. 승인 없이. 404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404는 not found입니다. 파일 not found.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404라고 뜨죠. 그래서 인증 없이 데이터를 접근한다는 것은 403 forbidden error입니다. 요것도, 아, 요거 나왔는데. 한번 얘기할까요? 저번 자, 유례 문제 풀 때도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 기억을 못하는 학생이 또,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HTTP 코드입니다, 코드. 응답 코드야, 응답 코드. 자, 200은, EXX는, OK. 그죠?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 그다음 또 기억해야 될게 뭐예요? 3은 3XX는 리다이렉션 4XX는 클라이언트 에러라고 했어요. 크게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5XX는 서버 에러예요. 서버 에러. 자,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잘 기억해야 되고, 200단, 또 400단이. 여기서 남아있는 게 왜 틀렸어요? 자, 이 400단 중에서 이걸 분리하면, 자, 403을 할 수 있고, 우리가 404, 아주 유명한 에러입니다. 403이 뭐냐면, forbidden error예요. forbidden error. 금지되어 있는. 여기처럼 접속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시도했을 때, 에러 뜨고, 404는 뭐냐면, file not found입니다. not found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file not found로 기억을 해주세요. 파일이 없을 때, 찾는데 없을 때 뜨는 에러입니다.
이라. 그래서 위에는 404로 돼 있어. 404 파일러 파운드 에라인데 여기는 뭐야? 승인 없이 데이터를 접근을 시도했다. 그래서 403이야 맞겠죠? 그래서 코드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4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45번. 다음은 사용자의 PC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네요. VBS. 웜에 감염에 대한 설명이다. 가능한 감염 경로로 옳지 않은 거. 자, 웜 감염 경로. 가장 많이 되는 거는 메일과 관련된 겁니다. 자, 1번. 아웃룩 메일 프로그램으로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메일로 많이 감염이 되죠. 자, 2번. 인터넷 서핑 중 클릭 액셉트 액티브엑스 메시지가 팝업되어 예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액티브엑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누구나 다운을 자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해서 웜을 배포하지요. 공격자들은. 3번. 채팅 도중 상대에게 전송받은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면 이제 확인하고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4번. 네트워크의 읽기 쓰기 권한의 폴더를 접근 패스워드 설정에서 공유시켰을 때. 글쎄요. 네트워크에서 읽기 권한을 폴더를 접근 패스워드 설정하여 공유시켰을 때 패스워드를 어떤 공유시켰으면 어떻게 패스워드로 공유를 시키고 패스워드를 읽고 들어가려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그렇죠. 감염 경로로 이런 경로로 웜이 퍼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메일을 보내서 파일을 어떤 잘못 열었다든가 어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검증 없이 받아서 실행을 시켰다든가 이랬을 때 그 포함되어 있는 웜을 또 배포하고 실행시키고 또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45번의 4번은 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4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46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